여기는 당진 장고항입니다. 아, 올해도 실치 시즌이 와서 실치 사러 왔습니다. 여기 안으로 들어오면 되게 다양한 가게들이 많아요. 네. 새우젓. 꽃게도 지금 나오기 시작했고, 백감들도 있고. 아, 그리고 실치지 역시. 아, 실치가 낫다. 자, 희망수산. 여기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장해서 가져왔는데 이 상태로 바로 먹는 게 아니라 물에 좀 민물에 충분히 좀 헹궈줘야 돼요. 자, 수돗물 헹궈가지고 충분히 이제 물기를 좀 빼준 다음에. 자, 다음에 채소랑 양념장까지 해가지고 1kg 40,000원인데요. 이건 따로 무쳐야 돼요. 네. 채소는 따로 무쳐야 됩니다. 같이 무치면 이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좀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새우장. 이것도 좀 팔더라고요. 많이 맛있어 보이길래 이것도 좀 사왔습니다. 자, 이것도 몇 개 갖고 와서 여기다도 한 잔 해봅시다. 실치. 오. 채소 무침. 아, 아유, 간장샘죠. 자, 선원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자, 올해도 드디어 실치의 철이 다가왔습니다. 이 실치는 3월 말부터 5월 한 초 그 정도까지 이 한 달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만 이 회로 좀 맛을 볼 수 있는 진짜 그 1년 해산물 중에 리미티드 에디션. 이게 그 4월달이 이제 거의 제철인데 4월 이후 5월 초가 지나가면 이 실치가 나오지 않아서 못 먹냐 이게 아니라 이 시즌 때가 가장 좀 연해가지고 생으로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철이라고 해요. 저도 이제 작년에도 먹었고 그 전년도에도 먹었는데 아, 올해도 어김없이 장고항에 가서 구매를 또 해와 봤습니다. 자, 바로 손 한 잔 하면서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깻잎 역시 때려야죠. 향 좋아. 실치를 적당히 올리고. 고추도 하나 잘라놓고. 마늘. 야, 양념장이 칼칼하니 진짜 맛있어요. 써서. 이게 아니 이게 진짜 별미예요. 진짜 별미예요. 전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맛이고 이게 굴을 우리가 딱 먹었을 때 시원한 느낌 나는 그런 느낌 살짝 비슷한 느낌이 나면서 아, 어떤 뭐 화로회를 씹는다 이런 느낌의 그 쫀득한 맛은 아니지만 아, 전 좋습니다. 진짜 건너뛰지 마시고 이 시즌에 소주 안주로 해가지고 별미로 한번 즐겨보실 만합니다. 추천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 당연히 뭐 이제 불호 이거 불호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많이 좋아하거든요. 제가 혹시 추천한 해산물들이 대부분 좀 입에 맞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단 드셔보실 거면 이달 4월 안으로 좀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한 사람 써보자. 아우. 무슨 싹 짧게 잘라놓은 국수 그런 걸 딱 싸서 올리는 것처럼 뭐 홍어에 속았다 홍기꾼 뭐 다른 해산물 소개했는데 거기에 속았다 뭐 무슨기꾼 성게에 속았다 뭐 성기꾼 이 실기꾼이라고 또 부를 사람도 있으려나? 와, 소주 한 잔 쏴서 아, 난 부드럽게 굴 씹히는 식감처럼 너무 좋아요.
안으로 굳이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보니까 양념에 맛있는 것들이 싹 다 돼 있어가지고 미나리 아삭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있어요. 굳이 청양고추도 따로 안 넣어도 되고 이거 하나로 이미 완성형인 것 같아요. 봐서 자, 오. 흰다리 새우장. 아. 쏴서. 아우 여기 새우 아우. 자 이번엔 실치하고 큰 깻잎에다가 야 이거 새우장 양념이 기가 막히네. 간장 칼칼하게 돼 있어가지고 예. 딱 올리고 이렇게 한번 아우 꽉 채워서 앉아. 아유 서서 새우장 탱글한 식감이랑 또 만나니까 어우 또 이거 또 조화가 또 괜찮네. 자 우리 와이프가 뭘 갖고 왔네요. 서방 일 열심히 한다고. 아. 이거 원래 후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참외가 좀 맛있어 보여갖고. 아. 봐서 야, 부드럽게 씹힌 식감이 제철에 한 번씩 좀 드셔볼 만한 가치가 있는 맛입니다. 아. 진짜 유니크해요. 좀 비슷한 어떤 느낌의 비교 대상인 어떤 그런 해산물이 없어요, 지금 이건. 아우. 됐어. 자자.
너무 아 근데 참외도 제철인가? 어, 참외가 너무 맛있다. 야, 좀 키조개부터 해가지고 표고 이런 것들 4월이 또 제철로 시작하는 또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야, 부지런히 식어야겠다 이거. 아우. 서서. 야, 근데 이거 진짜 키로로 사시면 한 4분은 충분히 드실 것 같네요, 양이. 야, 양이 어마어마하다. 이거 1kg 이게 다가 아니라 조금이지만 아까 처갓집에 계신 형님 맛이나 보시라고 조금 드렸는데, 와. 야, 먹어도 먹어도 줄지가 않네. 어이, 사사. 응? 가서 먹다 보니까 다음번에 한번 실치를 요 간장 베이스 느낌에 한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실치는 이런 그 고추장에다가 달달하게 무친 이 채소 요 무침 해가지고 이제 주로 먹는데 어 제가 봐서 오늘 이 새우장 요거랑 해가지고 섞어서 먹어봤는데도 맛이 좀 괜찮아요. 야 이거 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내년에 실치를 한번더할수 있는 또 어떤 그런 명분이 하나 또 생기네. 내년에 간장 베이스로 아예 어아 느낌 있네요. 자 선왕 선생님들 오늘 또 맛있게 먹어봤고, 그리고 또 올해도 실치. 철 맞춰가지고 또 기가 막히게 한번 먹어봤습니다.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제철 맞아가지고 드셔보시면 또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해산물에 딱히 불호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입에 잘 맞으실 거예요. 아직 안 드셔보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음식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진 쪽에서 이 4월 되면은 이 실치가 많이 나오고, 또 장거왕에서 축제처럼 재밌는 행사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주말이나 이럴 때 한번 어디 갈까 고민되실 때, 장고항 한번 놀러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가셔서 이제 실치, 포장해 오셔가지고, 가정에서 좀 소주 한 잔, 안주로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왕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